두 번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섹션 공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자바죠. 자바도 연산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C 언어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연산자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객체지향 기술 위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클래스 설계 나와 있습니다. 클래스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기본적으로 특정 인스턴스나 객체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양한 클래스들 중에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가 가장 먼저 실행되는 클래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코드를 보시면 서클 클래스가 지금 존재하고요. 아래쪽에 헬로 월드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두 클래스 중에 메인 메소드가 존재하는 클래스가 시작 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클래스의 구성을 보면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멤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멤버에는 변수와 메소드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게이 변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멤버는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근을 제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캡슐화의 한 기능이에요. 일단 그런데 여기서는 멤버 변수랑 메소드만 일단 볼게요. 서클 클래스를 보시면 위쪽에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클래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접근 제한자를 볼 건데요. 접근 제한자 보기 전에 기본 출력 메소드를 좀 볼게요. 기본 출력 메소드가 총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와 프린트ln, 프린트f 세 가지가 있는데 프린트는 출력만 하고요. ln은 출력 다 하고 줄바꿈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 서식에 의한 출력 프린트f는 C 언어에서 봤던 서식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보고 접근 제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접근 제한자는 클래스 내 멤버들의 접근 수준을 결정하는 토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코드 조각이란 뜻이에요. 프로그램 패키지 하위 클래스 자신의 클래스 순으로 접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종류는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커피 전문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는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할 텐데 클래스를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주는 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커피 패키지와 쿠키 패키지로 지금 나눠놨어요. 커피 전문점 프로그램 안에 두 가지 패키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커피 패키지 안에는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클래스가 있는데,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는 서로 상속관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접근 제한자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둥근 하늘색 사각형인데, 자,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재 기준 클래스가 요겁니다. 요놈이 기준 클래스인데, 이 기준 클래스에 있는 어떤 특정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권한을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퍼블릭은 이쪽에 있는 모든 범위에서 요 별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퍼블릭은. 두 번째, 디폴트는 검은색 직사각형이죠. 패키지를 뜻합니다. 패키지가 현재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이 별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안 되고요. 여기서 접근하거나 이 패키지 내부의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디폴트는 직접 디폴트라고 쓰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상속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멤버가 있다고 하면 나 자신과 나를 물려준 하위 클래스 여기까지만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패키지 내에 상속 관계가 없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프로텍티드고요. 프라이베이트는 나만 쓸수 있는 겁니다. 얘가 포함되어 있는 나만 쓸수 있는 내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요소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실제 코드도 한번 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서클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베이트가 붙어 있죠. 이두 가지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만,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 상태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public void라고 해서 setRadius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public이란 얘기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매개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매개변수에 있는 값을 radius에 집어넣고 있어요. radius는 서클 내부에 있는 변수입니다. 프라이베이트지만 어차피 이 메소드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접근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이 코드는 radius를 직접 접근하는 건 불가능한데 setRadius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하면 문제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radius를 직접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정해진 절차, 정해진 메소드를 통해서만 값을 할당하고 값을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해서 식당 가서 주방에 직접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끓여오지 않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서버나 또는 뭐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주문 절차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쪽에서 끓여서 나오는 형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찌개의 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오남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감염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런 절차를 캡슐화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보고요. 다음은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는 특정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문법을 보시면 클래스명과 변수명을 선언하고 있죠. 이거는 해당 클래스에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런 변수를 참조형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 클래스에서 생성한 인스턴스가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키워드가 new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도 A여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생성되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새로운 인스턴스를 여기에 할당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문법의 오른쪽에 괄호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뒤쪽에 가보시면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두 클래스명을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은 객체 변수, 클래스명이 아니죠? 객체 변수와 멤버 이름을 점으로 구성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 이 변수의 형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경로라든지 방식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가장 먼저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나와 있어요. 멤버 변수는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클래스 내부에 우리가 메소드라든지 여러 가지 구현을 통해서 새롭게 중괄호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생성되는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 코드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은 variable이라는 클래스 안에 func라는 메소드가 하나 생성되어 있고요. main이라는 메소드도 생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만큼과 요만큼을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FUNC 지역, 메인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새로 생성된 변수들이 있죠. int c 이런 것들, int a, variable b 이런 것들이 지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밖에 있는 클래스 내부에 있지만 다른 지역들 밖에 있는 요놈, 이놈들이 멤버 변수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리는 변수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서로 같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볼게요. 코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int c 정수형 인스턴스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라고 써 있습니다. 멤버 변수인데 인스턴스 변수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인스턴스 변수라고 써 있고 여기 아래쪽에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건 클래스 변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 스트링은 자료형이에요. 문자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자, 그러면 static이 붙었을 때 클래스를 아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인스턴스와 클래스의 차이는 뭐냐?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부분에 당을 붙이시면 돼요. 인스턴스 당 변수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5개 생성을 하게 되면 인트 c도 5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클래스 변수도 마찬가지 당을 붙이게 되면 클래스 당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인스턴스를 1000개를 생성하든 2000개를 생성하든 해당 클래스 안에 하나만 존재하는 변수예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와 클래스의 차이는 당을 붙여보면은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를 공부했으니까 괄호 안에 여기 써있으면 매개변수죠. 매개변수도 지역변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해당 지역이 시작될 때 같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C가 두 개가 있어요. 지역변수의 C가 있고요. 멤버변수의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 지역 안에서는 이름만 언급을 했을 때 일단 지역 변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C라고 보이죠? 이 C가 요걸 뜻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있는 변수가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변수를 접근하고 싶을 때는 this 키워드를 씁니다. this라는 거는 이 클래스의 란 뜻이에요. 그래서 this.c란 얘기는 이 클래스에 있는 C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is.c는 C란 뜻은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 C에다가 지역 변수 C의 값을 할당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is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엄연히 커요. 생각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에 참조 변수를 좀 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정수형 변수, 지역 변수고요. 아래쪽에 이게 중요합니다. variable b라고 써있어요. variable은 클래스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담을 수 있는 공간 b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걸 참조형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놓고 new 써있죠. 인스턴스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variable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클래스 변수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더 많은 코드가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근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캡슐화. 같은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가 함께 공유하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 클래스 변수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근 제한자는 두고요. 스태틱이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스태틱이 붙어 있었죠?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 생성이 되지 않아도 클래스가 코드에 언급되는 순간 생성이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계속 서클 클래스를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베이트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용어를 잘 파악하세요. 멤버 변수를 지금 3개를 생성을 했는데 이 멤버 변수 중에 하나가 스태틱이 붙어서 클래스 변수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였죠? 두 개가 인스턴스 변수였죠? 멤버 변수 중에 인스턴스 변수가 두 개 있고요. 클래스 변수가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생성자 메소드를 보셔야 돼요. 메소드라는 거는 보통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고 중괄호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메소드죠. 얘도 메소드고요. 자, 근데 이 메소드는 특이하게 생성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생성자 메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붙었냐면 일단은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얘는 보이드가 있는데 얘는 리턴 타입이 없죠. 이따가 이것도 글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명이 메소드 명과 동일해요. 이러면 생성자 메소드인 겁니다. 생성자 메소드의 특징은 직접 호출할 수 없어요. created cnt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호출이 가능합니다. 코드를 통해서 직접 호출을 할 수가 있는 친구인데 서클은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앞에서 new 키워드 봤죠? 이 new 키워드를 통해서만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감이 오시나요? 자,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아무리 길어도 항상 시작은 메인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서클 참조형 변수를 3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new circle 해가지고 new circle, new circ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랑은 다르게 new circle 하고 요 괄호 안에 5.0, 4.0, 6.0 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생성자 메소드에 매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지금 여기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실수형 데이터를 하나 입력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수형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입력받은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라고 했죠? 입력받은 매개 변수 값을 멤버 변수 레디우스에 집어넣겠다.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dis.cnt라는 값이에요. dis.cnt 값을 1 증가시킬 거예요. dis, 나 자신의, 여기 있죠? cnt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증가된 값을 포함해서 몇 번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nt 값이 처음엔 0이었으니까 1 증가하게 되면 1번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생성자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radius에는 4.0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4.0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 인스턴스는 radius 값이 그러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dis.cnt 또 마찬가지 1을 증가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이 cnt 값이 만약에 static이 없었으면 또 1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cnt가 스태틱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건드렸던 그 데이터를 또 똑같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이었죠? 지금 1 더 증가해서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턴스가 그래서 여러 개 생성이 되어 있을 때 인스턴스 변수는 여기에 각각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는 별도의 공간에 존재해서 여기 있는 걸 공통으로 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생성자 메소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성자 메소드는 오버로딩과 같이 공부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아래쪽에 별도로 해놨어요. 일단 생성자 메소드는 클래스 명과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는 메소드고요. 자동으로 실행되고요. 별도로 호출할 수 없고 리턴문이 사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타입도 없죠. 생성자는 인스턴스 생성 시 멤버 변수 및 연관 객체들의 초기화 작업에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동일한 메소드명을 가진 메소드들을 매개 변수의 개수와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실행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코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생성자 역시 메소드이기 때문에 오버로딩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성자 메소드 오버로딩,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 코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또 서클 클래스인데 일단 이제 위쪽에 있는 거는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한번 볼게요. 서클 메소드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요놈이에요. 이놈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버로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서클 참조 변수를 두 개 만들고요. 인스턴스를 두 개 생성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5.0을 집어넣고요. 한 번은 집어넣지 않아요. 자, 그러면 5.0을 넣었을 때는 얘가 실행됩니다. 자바 가상 머신이 오버로딩 된 메소드들을 보고 5.0이 들어왔네. 이러면 더블형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얘를 실행해. 이렇게 알아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인수로 넘기는 값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매개 변수가 아예 없는 얘를 알아서 실행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오버로딩의 개념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개념을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버로딩의 구분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같으니까요. 매개 변수의 유형이나 개수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체지향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뭐 상속이네, 추상화네 그런 얘기 했었었죠. 그런 부분입니다. 상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해당 익스텐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속받을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멤버를 재사용할 수 있고요. 재정의할 수도 있고요. 추가 멤버를 통해서 확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재정의를 어려운 말로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정의예요. 말 그대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건데 동일한 메소드명과 매개변수를 지정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매개변수를 동일하게 지정을 한다. 서로 다르게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오버로딩이 되는 거죠. 서로 두 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코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에스프레소 클래스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클래스는 에스프레소라는 변수와 레시피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아메리카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노는 워터와 마찬가지 레시피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를 상속받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변수와 레시피라는 메소드를 둘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으니까요. 자, 근데 이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매개변수를 가진 메소드가 아메리카노에도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얘는 무시되고 얘가 수행되는 겁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아메리카노는 자신의 레시피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일단은 위쪽에 구조를 같이 본 거고요. 아래쪽에 코드를 보면 에스프레소 타입의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에스프레소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스턴스죠. 이 인스턴스가 지금 E1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E1에 레시피를 호출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에스프레소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호출하려고 보면 일단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이름이 같으면 이거 재정이 됐구나 라고 해서 얘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짤 수가 있다.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캐스팅입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이 코드를 여러 개를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핵심만 지금 짚고 있습니다. 질문이 가장 많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업캐스팅.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상속의 관계에서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상위 클래스의 타입의 참조형 변수에 할당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캐스팅이라는 건 상위 변환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위 클래스의 멤버에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가 오버라이딩이 된 경우에는 업캐스팅이 되어 있어도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가 수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표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상위 객체와 하위 객체가 있어요. 상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이 객체를 상위 참조형 변수에 각각 담았을 때 이게 포인트죠. 상위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상위 참조형 변수에 하위 객체를 담게 되면 상위 멤버만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업캐스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위 참조형 변수에 상위 객체를 담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오류예요. 하위 참조형 변수에 하위 객체를 담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우리가 했던 거예요. 상위 참조형 변수에 상위 객체를 담는 거. 같은 참조 변수에 같은 클래스명의 인스턴스를 담는 거. 요거 두 가지고요. 지금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같이 좀 볼 건데요. 코드가 조금 복잡해졌죠? 자, 하기 전에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참조 변수, 변수라는 게 있는데 얘를 운전자라고 생각하세요. 참조 변수. 자, 그 다음에 하위 객체랑 상위 객체가 있었죠? 상위 객체는 수동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위 객체는 자동 오토죠?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상위 객체에서 하위 객체로 상속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위는 수동도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현재. 상위는 수동만 가능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동차지만 수동 기능을 물려받아서 자동 기능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운전자가 참조변수죠. 이 운전자가 어디에 타서 운전을 하느냐.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운전자도 참조변수도 상위 클래스의 참조변수, 하위 클래스의 참조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조금 나눠볼게요. 참조변수, 예를 들어서 수동 운전자. 이렇게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참조변수를 하나 더해서 이번엔 자동 운전자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죠. 운전자를 어디에 두냐에 대한 개념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 운전자가 여기에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 기능이 있는 자동차에, 오토 자동차에 운전자가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동도 가능하고 자동도 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 기술을 이미 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동 운전자가 수동 자동차에 이렇게 타게 되면 어때요? 마찬가지죠? 수동 운전을 할줄 아는 사람이 수동 자동차를 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로 바꿔 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바꿔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동이 가능한 자동차에 수동 운전자가 탔어요. 자, 그런데 수동 운전자는 말 그대로 수동밖에 운전을 할줄 모릅니다. 자동은 당연히 밟으면 가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동밖에 몰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에 탄 거예요. 그러면 자동 운전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동 운전을 할줄 아는 사람이 수동 자동차에 타게 되면 얘는 이미 수동 운전 기술을 습득을 한 애죠. 상속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동 운전을 할줄 알지만 자동 운전을 못하는 것뿐이고 수동 운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틱 운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코드로 접근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슈퍼 오브젝트가 있고요. 서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슈퍼 오브젝트를 서브 오브젝트가 상속을 받고 있죠. 그리고 페인트와 드로우를 보세요. 페인트와 드로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와 드로우 모두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메소드명이 존재하고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다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죠. 슈퍼 오브젝트 B 참조변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할당을 하고 있어요. 서브 오브젝트는 상속을 받은 최신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 다음에 슈퍼 오브젝트는 슈퍼라고 써있지만 이 슈퍼라는 거는 상위라는 개념이죠. 얘는 옛날 운전자죠. 옛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한테 최신 자동차를 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업캐스팅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놓고 B.Paint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슈퍼 오브젝트에 대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슈퍼 오브젝트에 있는 페인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이죠. 왔더니 페인트가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거 아까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페인트 아래쪽에 있는 걸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페인트를 수행하려고 봤더니 슈퍼.드로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슈퍼.드로우라는 거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를 호출하란 뜻이에요. 만약에 슈퍼가 없이 그냥 드로우를 호출했다고 하면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슈퍼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가 수행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슈퍼라고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내부에서, 클래스 내부에서 별도로 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슈퍼 오브젝트 B의 이름으로 호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위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행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요게 수행됩니다. 자, 근데 이 드로우에서 호출되는 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수행하려고 넘어갔더니 여기선 슈퍼라든지 디스라든지 정확하게 지칭이 없죠. 이 상태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오버라이딩 되었을 경우에 이 드로우가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 얘가 실행됐고 다시 실행됐다고 해서 이 실행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실행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아직 안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를 봤더니 드로우는 오버라이딩 다시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여덟 번째, 요 서브 오브젝트가 일단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우가 끝났으니까, 드로우가 끝났다는 얘기는 얘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슈퍼 오브젝트가 두 번째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업캐스팅은 항상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쭉쭉쭉 그어가면서, 손으로 그어가면서 최소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슈퍼 오브젝트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서브 오브젝트가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슈퍼 오브젝트가 출력되는 순서로 결과가 나올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좀 어렵죠? 코드를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 운용하는 방법이에요. 추상 메소드는 abstract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부만 있고 구현은 하지 않는 메소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추상 메소드가 클래스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의 존재 여부를 따라서 추상 클래스일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추상 메소드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서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모든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지 않으면 하위 클래스 역시 추상 클래스로 인정이 됩니다. 요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코드를 또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쪽에 추상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shape라고 되어 있고요. 추상 메소드도 여기 붙어 있으면 항상 추상이에요. 추상 메소드도 하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중괄호가 빠졌어요. 이게 없죠?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추상 메소드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상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를 서클과 리액탱글 클래스가 상속을 받고 있죠. 그래놓고 이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구조 파악이 되시나요? 이 상태에서 서클과 리액탱글 인스턴스를 하나씩 생성해서 각각 드로우를 호출하게 되면 이 드로우로 갔다가 오버라이딩 되어 있으니까 각각 내려가서 원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없이 오버라이딩도 없고 상속 없이 그냥 이 드로우를 구현하면 더 편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지금 드로우라는 메소드명을 동일하게 썼는데 드로우라는 메소드명을 동일하게 안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드로우 서클이라고 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드로우가 아니라 뭐 드로우 리액탱글 이렇게 메소드명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객체와 이 객체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각각 도형을 그리는, 원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리는 메소드명을 각각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을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묶어두게 되면 내부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출명은 동일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라고 한다면 영어 공부, 뭐 영어 스터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공부라는 추상 클래스로 묶어버렸다고 하면 무조건 공부라는 메소드로 영어 공부를 하든 국어 공부를 하든 수학 공부를 하든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추상 클래스가 가지는 힘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딱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할 거예요. 일단은 다중상속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바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는
다중상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A를 B가 상속받고 C가 상속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D라는 클래스가 다시 또 이렇게 두 개를 상속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특정 메소드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 메소드가 이렇게 거쳐오는 건지 이렇게 거쳐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임의로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코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 의미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다중상속을 하지 않게끔 규칙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아래쪽에 써있죠. A의 멤버가 상속되는 경로가 이건지 이건지 불분명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면서 다중상속, 여러 가지를 상속받으면 당연히 이점은 있겠죠. 그 기능이 인터페이스다라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가 뭐냐? 모든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로만 구성된 클래스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추상 메소드면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였고요. 지금은 모든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여야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의하는 키워드도 달라요. 인터페이스와 익스텐즈가 아니라 임플리멘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상속받습니다.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존 클래스의 멤버를 확장하는 기능을 확장하는 개념을 가지는데 인터페이스는 이미 확장되어 있는 클래스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다형성의 개념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정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코드를 제가 오른쪽에 좀 옮겨놨죠.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조, 왼쪽에 있는 구조를 먼저 같이 좀 볼게요.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터페이스가 두 개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커피 인터페이스랑 쿠키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드링크 커피와 eat 쿠키라는 추상 메소드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카페라는 클래스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요. implement 인터페이스 두 개를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추상 클래스든 인터페이스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전부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드링크 커피 오버라이딩 하고 있고요. eat 쿠키도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만의 별도 메소드가 확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메소드가 존재하는 클래스인데 그중 두 가지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의 클래스의 기능은 커피를 마시는 거, 쿠키를 먹는 거,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까지 총 세 가지 기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카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카페형 참조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K라는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쿠키를 먹는 거,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전부 가능해요. 이거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카페 K를 커피 인스턴스 참조 변수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커피라든지 쿠키는 상위죠. 얘네들은 상위예요. 상위. 상위 인터페이스입니다. 상속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 참조 변수에 하위 객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게 업캐스팅이에요. 자, 업캐스팅을 생각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업캐스팅을 한다고 해서 이 객체 자체가, K라는 객체 자체가 세 가지 기능을 전부 했던 K라는 객체 자체가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커피에 해당하는 것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링크 커피는 가능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드링크 커피를 호출하게 되면 일로 갔다가 오버라이딩 돼 있네 하고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데 나머지 eat 쿠키나 토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에 eat 쿠키랑 토크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객체 안에는 존재하지만 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커피만 마실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이 K라는 객체를 쿠키형 참조변수에 담아요. 마찬가지 업캐스팅이죠. 이 쿠키는 할 수 있는 일이 eat 쿠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링크 커피 안 되고요. 토크 안 됩니다. eat 쿠키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업캐스팅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서 봤던 내용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써있죠? 상속은 확장이라는 개념이지만, 그래서 임플리먼트를 통해서 커피랑 쿠키에 대한 요소를 받아서 확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터페이스 자체는 확장된 클래스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다형성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좀 어렵죠? 커피 전문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 전문점인데, 만약에 커피 전문점에서 쿠키라든지 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팔고 싶으면 얘를 확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는 커피를 팔다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 커피 말고 다른 걸 해볼까 라고 하면 실제 세계에서는 싹 다 들어없고 주스 전문점을 별도로 따로 차려야 되죠. 자,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 이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전체 종합 커피숍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쿠키도 만드는 거죠. 이 객체를 하나 일단은 만들어 둔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커피가 잘 안 나간다 싶으면 주스 전문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주스 타입으로 업캐스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커피가 안 되고 쿠키가 안 되고 주스만 가능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날이 좀 따뜻해져서 가을쯤에 커피랑 쿠키가 좀 잘 팔려요. 그러면 주스를 빼고 커피랑 쿠키만 팔 수 있게끔 타입을 지정하면 돼요. 업캐스팅이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객체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업캐스팅과 다형성,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외처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요. 예외처리라는 거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실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예외를 해결하는 거, 그걸 예외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래쪽에 써있죠? 문법적인 부분 때문에 실행 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오류라고 하는데, 문법 오류. 문법이나 표현식의 문제는 없지만 의도치 않은 작동 및 입력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외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프로그래밍은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돌아가는 형태인데, 이걸 잘못 입력했을 때에 대한 처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꺼지는 거예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을 잘못했다고 사이트가 꺼지면 그 사이트 이용 안 하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에 대한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숫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자 입력하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예외가 모든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식별할 영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아래쪽에 try catch finally 영역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try라는 영역 안에 코드가 적혀 있으면 이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얘가 실행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되는 영역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try 안에 있는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catch 블럭이 수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finally에 있는 영역에 있는 코드는 무조건 수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세 개예요. 다음으로 최근에 이 스레드라는 개념이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문법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스레드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일단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둘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스레드의 수행을 위해서 해당 클래스의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run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코드로 보면 됩니다. 이거와 이거 두 가지입니다. 다중 스레드 작업 시에는 각 스레드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처리 과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스레드를 구현할 때는 반드시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개념을 코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문법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extend하고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죠.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run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하고 있어요. 재정의. 이렇게 되면 스레드가 수행되면 자동으로 요 run 안에 있는 코드가 수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자, 그런데 약간 다른 개념이 뭐냐면 호출할 때가 달라요. 자, 박스를 일단은 인스턴스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run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start를 호출하죠. 이게 약간 다르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레드를 수행하는 메소드는 start고요. 이 start가 run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스레드와 run, start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runable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속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는 implement runable 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run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위쪽 아래쪽이 다른 겁니다. 여기 위에서는 방금 extend thread 였고요. 여기서는 implement runable 이죠. 자, 그리고 호출할 때도 다릅니다. start는 똑같은데 이 위쪽이 다르죠. 아까는 박스형 참조 변수에 박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호출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생성자로 박스형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출하는 거 생성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runable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드라는 부분에 생성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결과는 어차피 이걸 테니까 결과를 물어보지 않고요. 이런데 빈칸이 생겨요. 이런데 빈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게 요거랑 같은 개념이고 여기에는 스레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으로 멀티 스레딩 나와 있네요. 멀티 스레딩은 다수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게 당연히 멀티 스레딩이겠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자원의 소비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공유를 하니까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복잡함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스레드의 상태 전위는 runable, running 블록들의 상태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unable은 start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이 준비가 된 상태고 이 상태 다음으로 running, run 메소드를 start가 호출해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블록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잠시 멈춘 단계, 그리고 dead나 done은 스레드 수행이 완료된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정도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